잠복은 정말 싫은데 그중에 제일 싫은 게 시동은 못 켠다는 거야. 맨날 추워, 맨날. 무슨 냄새야 이거? 배 아파. 아, 놈의 새끼가 그냥 빨리 갔다 오지. 이 새끼가 미쳐가지고. 형님. 지금 백상은행 패거리 대점으로 도착한 것 같은데. 나 이 새끼들 아니 강도 살인범들 주제 뭘 잘했다고 저 실실 쪼개고 있나? 고영사 지금 지원팀 어디쯤이래? 아 지금 상원대교 앞이라고 좀만 기다리라는데요. 지랄들 한다 이씨. 우리끼리 따자. 예? 예? 아 방금 대기하라고 무전. 대기하면은 쟤들 배 떠요. 쟤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엮어가지고 오늘 우리 강력 1팀 지랄같이 회식한다. 알았지? 어?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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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신고자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신고자분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시죠? 모르겠어요. 계단 뒤에 좁은 계단이 보여요. 뭐야? 신고자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대화도 잘 안 되고 어딘지 모르겠대요. 넘겨봐. 저 신고자분 일단 침착하시고요. 거기 주소를 알아야 우리도 출동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있어요. 반석교회가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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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끊겼잖아. 빨리 걸어봐. 아, 네. 뭐해? 안 걸고. 아, 참나. 신고자분 전화가 끊겼네요. 아주 힘들겠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석교회가 있어요. 반석교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아! 시간을 빨리 막아! 막아! 1등 지겨워 진짜. 어? 저기 팀장님 전화 온 것 같은데요. 누구야? 아이 대식이한테 전화 왔다. 어 이 팀 대식입니까? 이놈아 화만내 형님한테 전화질입니까? 아 대식아, 야 어디야 너? 빨리 와봐. 할매집 3층 가야 돼. 형 지금 형수랑 연락돼? 이 새끼야, 웬 남의 마누라를 그리워해 이 새끼야. 아까 내가 전화 온 거 같은데 왜? 그게 지금 은영동에 살인 사건이 나서 장 계장님하고 내가 지금 같이 왔는데. 그래서 못 온다고? 너 후회할 걸. 우리 3차 간다. 어떤 놈이 길 가던 여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는데. 여자 지갑에 형수님 신분증이 들어있더라고. 나야 형, 형사한테 빨리 연락해봐. 야, 일단 혹시 몰라서 지문을 뜨긴 했는데. 엄마, 야 오늘 4.1절이냐? 아니야 4.1절이 뭐야? 만우절이야 만우절? 맛있게 만우절도 아닌데 장난을 치고 있어. 얼굴 보면 알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얼굴 봐봐 엄마. 말같이 다른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 너 전화 받으면 넌 돼져. 어, 너 돼진다. 너 끊어봐 이 새끼야. 우리 마누라 오늘 죽었댄다. 말이 되냐? 아 농담이야 이 새끼야.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진짜. 내 반쪽. 자. 와. 뭐야 이거 뭐 하나? 야 앉아 앉아. 이렇게 수업 없다. 있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전화했어? 아유 이 새끼. 아유 진영이 술 한잔 했구나. 응? 야 진영아 여기 어떻게 왔어 엄마? 응? 아 너 들어봐봐 형. 잠깐만. 야 진영아 정말 들어. 너 오늘 들어가. 어? 여기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가라. 어? 아니 비켜봐.
갑니다. 고마워. 안 들어가니까 별 지랄을 다 하네. 야, 아니 맛없는 거 누가 먹는다고 저걸 갖고 와? 야, 야, 너이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성운 은형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괴한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운지방경찰청 소속 강력 1팀 팀장인 무진혁 경사의 아내 허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허 씨의 남편인 무진혁 경사는 유공경찰 표창을 다수 받은 경찰로 이번 사건도 범죄 수사에 바쁜 남편이 장기간 집에 못 들어오자 허 씨가 직접 도시락을 전하러 가던 중 참견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납치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지만 신고센터 대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안타깝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성운지방경찰청은 모든 사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발표와 함께 112 김기호 신고센터장의 사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안일하게 배수한 이유가 뭐죠?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잘해주게. 진혁아. 형님, 그 새끼 오늘 새벽에 잡혔습니다. 고동철이라고 용진동 람바드클럽 문지기 새끼인데 과가 10개랍니다. 그 새끼 집에서 피모도 못 나와가지고 DNA 검사했는데 행수님 거 맞다고 나왔습니다. 며칠 있으면 재판 열릴 거다. 112센터 측에서 실수한 거라 여기서 빨리 끝내재. 그 새끼 무기는 확정이니까 마음 잘 다스리고. 형, 경혁이 형, 내가 집에 하도 안 들어가니까 저 등신 같은 게 난 먹이려고 도시락 싸오다가 이 지랄 난 거야. 아, 먹고 살라고 흉사 지렸는데 진짜. 에이씨, 지랄 같다 정말. 하나만 얘기하자. 고동철이 그 새끼 꼭 잡아둬. 그래서 평생 못 나오게 해줘.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그 새끼 나오잖아.
그럼 내가 그 새끼 죽여. 알았지? 피고인 고동철은 11월 25일 오후 10시 15분 남편의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던 피해자 허지혜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외딴 곳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격하게 저항하자 들고 있던 흉기로 얼굴뼈가 함몰되고 뇌연수가 파열될 때까지 30여 차례 피해자를 가격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허지혜 씨가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만취 상태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고인은 지금 가명을 받기 위한 노골적인 허위 진술로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본 검찰은 사건 당시 응대를 했던 112 신고센터 강건주 경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나오세요. 증인은 사건 당시 허지혜 씨를 살해한 범인과 통화를 했죠. 네. 그럼 범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겠군요. 피고인, 이름이 뭐죠? 예? 고 동철입니다. 증인이 들은 목소리가 맞죠. 그날 증인이 받은 전화 통화에서 피고가 술에 취해서 제가 들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돼지가 쟤 지금 뭐라는 거냐? 아, 그게 실은 제가 고동철이 범인이 아니라고 형수 죽인 범인이 지 아버지도 죽였다고 떠들고 다니던 소문이 있었어. 근데 지 아버지는 뺑소니 사고로 순직한 게 밝혀졌거든? 야, 아무래도 지 잘못 덮으려고 발악하다가 안 되니까 약치는 것 같아요. 자, 정숙하세요. 증인, 범인 목소리와 피고인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건 당일 녹취록을 확인하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법정에 제출한 거 말고 녹취록이 더 있단 말인가요? 네. 허재 씨 살해 직후인 22시 18분부터 22시 21분까지 총 3분간 순찰 중인 저희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과 무전한 내용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남성으로 음성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낮았고 턱에서 미세하게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증인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저는 처음부터 목소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대충 넘긴 건 검사님이시죠. 야, 너 아직도 그 소리야? 그딴 들리지도 않은 소리 갖고 사람 엿먹이는 거야, 뭐야 이? 재판장님, 범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날 녹취록 틀어주십시오. 정숙하세요, 정숙! 녹취록 들어봅시다. 뒤에 더 녹취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무전한 내용이 경찰청에서 보내온 사건 관련 녹취록은 이것뿐입니다. 말도 안 돼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범인과 통화를 했다고요. 범인 목소리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증인, 이러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뭐예요? 저 여자가 나 아니라잖아. 정숙하세요. 뭔 말이라도 해서 내 형량 줄이라고.
야, 똑바로 얘기해. 어? 야, 나가봐, 엄마. 저 새끼 방에서 증거 나왔잖아. 너 저 새끼한테 뒷돈 쳐먹었냐? 돈 주면 똑바로 얘기하는 거야? 야, 여기. 다 같이 똑바로 얘기해. 야! 아, 뭘 그만해. 정숙하세요, 정숙. 법정 난동은 중재입니다. 형사님,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시킵니다. 저 새끼 방에서 징검을 나간... 저 새끼 웃었어. 야, 뭐가 웃기지? 뭐가 웃겨? 형, 올라가. 형! 나 웃겨. 절로 와봐. 아, 야, 뭐가 웃겨? 너 웃겨? 그래서 안 된다. 경위! 나 대정 시키세요! 형, 뭐가 웃기냐? 잡아. 야! 같이 웃자. 야이! 야이!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도중 범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112 신고센터 대원의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피고 고동철이 진술을 번복하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112 대원이 주장하고 있는 범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찰 측에서 밝혔습니다. 112 대원과 피의자 고동철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지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또 장난 전화 하시면 벌금 물실 수도 있어요. 입문은 옷이 열어버리라고요? 네, 버리고 간 남자 인상 차이가 어떻게 되죠? 네, 짧은 스포츠 머리 바로 경찰 보내드리겠습니다. 삼동지구대 현재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쫓아오는 중이랍니다. 삼동육교에서 녹색무고 방향 150m 지점. 제가 알바간 사이에 할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자가 지금 납치당했다고. 지금부터 악질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자가 죽어도 상관없어? 당장 돈 보내지 않은 네 손주 새끼는 뒤져.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재바이크 있어서 그런데 지금 CTC 뉴스 좀 들어보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재보할게 있으니 뉴스 보시라고요. 뭐야? TV 뭐가 나온다고 보라는데요. 그래? 들어봐봐. 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요, 쎄. 아이고, 미쳐내가 정말. 어? 아휴, 이렇게 잡히기만 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엄마 아빠도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살해 협박 보이스피싱 사건, 지금 인터뷰하는 손자간 짓이에요. 네?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변조기를 통해 목소리를 다르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녹음된 목소리와 손자의 호흡, 말투, 억양이 일치하거든요. 사람의 목소리는 지문과 같아요. 손자가 자작극을 했을 확률이 99%이니 조사해보세요. 네? 아, 저기요! 평생 폐지 수집으로 모아온 돈을 잃은 한 노인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 달 전 고정동에서 두개골이 함몰된 뒤 사체가 수십 조각 난 채로 발견된 유모 양의 살해 용의자로 피해자의 선 남자친구인 모 의대병원 레이센트 장모 씨가 지목돼 경찰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 이름은 강권주다. 나에겐 남들이 모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눈이 아니라 귀로 세상을 보는 것.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어릴 적 눈을 다치고 회복된 후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귀로 들리고 귀로 보인다. 진짜 얘기만 하면 10만 원 준다는 거죠? 은영역에 도착하면 콜라 테니까 대기 타고 있어요.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아니,
아, 용의자는 뭐 인권도 없어요? 아, 용의 좀 안 해? 알았어. 아니, 민중이 지팡이가 지팡이로 사람을 치니까 하는 거야. 야, 아, 형님. 아, 형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아니, 내가 아무리 은영동에서 OP강 매니저로 일한다고, 아니, 이게 이렇게 맞을 일이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씨. 어? 아니, 나 아주 그냥 기술적으로 막 들고 팼다니까. 형님, 저 곰탕으로 하시죠, 곰탕으로. 아, 배고파. 형님, 진짜 과일합니까? 형님이 이 새끼 잡는다고 설치는 바람에 오늘 우리 팀 고정동 용의자 노치가 완전 똥돼버렸습니다. 그 새끼 지금 사람 머리 박살내가 지겠다고 난리가 났구만. 알죠? 아이, 상놈은 오피 새끼야. 그러니까 형이 좋은 말 할 때 불지그래서 그 새끼 어디 짱 박혔는지. 아, 저 이파리 두 개 진짜 귓구녕에 공구리 쳤나. 내가 동체력이랑 안 맞아 죽는다 못하고 몇 번 말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 알았어요. 아, 나 저 새끼 진짜. 좀 치고 대면은 치고대 닦게 좀 하입시다. 형님만 모르는 건 아닌데, 아니 3년 전 일을 언제까지 쫓아다닐 겁니까? 인자 포기할 때 됐다 아닙니까? 아, 그 새끼 참 말 진짜 이 고막 터지는 줄 알았네, 이 상놈한테. 아이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을 해, 자꾸. 아, 뭐야, 멀쩡하네. 뭘 잘했다고. 아, 형님. 아, 오피 새끼 잡았는데 좀 봐주시죠, 식구끼리. 아, 둥글게 둥글 사면 얼마나 좋아, 어? 둥글게 둥글. 형님,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잘 해결됐죠? 제가 그거 푸느라 애 좀 썼습니다. 그걸 와 여기다 갖다 붙이노. 아이, 됐고, 나 이제 모르겠으니까네. 장계장님한테 네가 알아서 보고 때려. 니야말로 언제까지 마태간 형님 뒤치다거리는 하고 있을래, 자스가. 아우, 좋다. 형님! 갑시다. 아이고, 간다. 아이고, 야, 또 보자. 아이, 이 새끼 부끄럽게. 아유, 정말. 잠깐만. 맞지? 맞네. 그 몇 년 전에 동철이 형님한테 그 맞아 죽었던 마누라 남편, 어? 형, 갑시다. 아, 어쩌지? 아니, 날 미친놈처럼 막 패더라고. 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 새끼 나가리 안 닥쳐? 아, 형, 가만히 있어봐. 아, 갑시다. 어? 야, 정말 중요하네, 이 형님. 어? 동철이 형님이 112 경찰 아가씨 증언받고 튀긴 게 언젠데 아직까지. 아, 씨. 아, 나 진짜. 아, 왜. 형, 얘기를 다 듣고 있어. 빨리 갑시다. 남편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마누라가 길바닥에서 칼 맞고 뒤지지. 씨. 새끼가 이... 야, 니들 재밌지? 아, 저 용감한 새끼 저거 진짜.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봐. 궁금해? 얘기, 다시 얘기해줘? 어? 여기 CCTV 있죠? 야, 뭐 또 다르게. 아유, 가만히 있어. 저 새끼 레이저가 눈에서 쭉 나가네. 야, 야, 일로 와봐. 에이, 겁나가, 겁나가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에이, 이거 꼬여. 지금 안 끝납니다, 에? 아이고, 징계. 그래. 아이고, 무섭다, 징계. 아이, 내 징계 때문에 이바닥 떠야지, 진짜. 아, 갑시다. 어? 아. 그래, 간다. 어. 에이. 야, 가만히. 아, 형! 아이! 아이! 야, 좀 말려, 말려! 야, 의자! 아! 야, 말도 빨리 말려! 시시템이 시시템 말 말고! 아이! 야, 좀 말려, 말려! 몰라, 뭐 알아서 해요. 난 몰라. 난 알아, 어? 차. 골든타임 팀요? 골든타임 팀 만드는 걸 협조주란 겁니까? 그건 좀...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3분, 5분, 10분. 살아있을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희 골든타임팀의 취지입니다. 신고 접수 3분 안에 현장 도착, 10분 안에 범인 검거 100% 달성 목표. 저희 골든타임팀은 누구보다 먼저 출동하는 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강센터 말은
우리 강력팀 보고 112 신고센터 팀 밑에서 뺑이라도 쳐라. 뭐 이거야 지금? 뺑이가 아니라 공조 후 빠른 출동이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개발 강센터, 미국에서 아메리칸 스타일 배우고 온 건 좋은데 한국 경찰 실정을 이렇게 몰랐어야 쓰겠나? 게다가 이건 우리 경찰 위계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럼 112 신고 직후 시스템 문제 때문에 초동 검거에 실패한 사건들은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신가요? 특히 성운지방청센터처럼 콜백률이 바닥인 곳에서라면 더더욱 직무유기 같은데요. 뭐야? 아시잖아요. 올해 2월 송신동 사건, 지난 10월 화미동 사건 다 시스템과 원칙 때문에 신고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인 거. 하다못해 조금 전 부월동 보이스피싱 사건만 해도 음성 분석만 제대로 했다면 1분 안에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봐 강센터! 그딴 식으로 문제 삼으면 한두 끗도 없어. 아니 대체 우리끼리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원칙은 원칙이야. 그러니까 원칙을 바꿔서 112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확대, 접수대 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전담팀을 만들자는 겁니다. 뭐야? 형! 아니 강빈가한테 얼마나 했다고? 포지애를 저렇게 패놓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형, 우리 이제 그만하자. 고동철이 그 새끼 이렇게 찾아 안 나오는 걸 보면 죽은 게 분명해. 어? 아니, 아, 형이 잘 살아야 동우도 더 좋아질 거 아니야. 형수님이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 야, 먹자. 배고프다. 형수 사건 재판 때 증언했던 112 센터에 3일 전에 여기 센터장으로 발령받았대. 그것도 지가 자청해서.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 기지고 비지가 거기밖에 안 나오는데 일단 가보세요. 신고자가 한국말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엄마야, 장난 전화하는 거 아니야. 참나. 아니 범인 잡기도 바쁜 시간에 이게. 그럼 들어가시죠. 프레젠테이션도 들어줬고 콜센터 시찰도 했으니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안 그래? 예, 맞습니다 총장님. 우리 112센터가 그 콜백률이 전국 꼴찌인 거 알지? 그걸 자기가 6개월 만에 전국 1등으로 만들어 볼 테니 본청에다가 여기서 근무하게 달라고 딜했대. 뭐 미국에서 엄청 큰 사건 하나 해결했다고 본청에서 팍팍 밀어주고. 근데 아니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여길 다시 올 생각을 하냐. 암튼 난 걔가 고동철이 뒷배받은 회장한테 받은 돈으로 유학 갔다는 소문 맞다고 본다. 자, 그럼 우린 다른 회의도 있고 했어. 가자고. 장계장. 예. 고승동 그 새끼 잘 잡아. 내가 요즘 기자들 등설에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내려가. 걱정 마십시오. 뭐 지금 애들이 그쪽에서 잠복 중이니까 오늘 안에 꼭 검거할 겁니다. 이봐 강센터. 다음부터 이딴 일로 청장님 시간 뺏으면은 서로 피곤해질 거야. 알았어? 가시죠, 총장님. 시간을 뺏을지 아닐진 더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야? 그렇잖아요. 센터 오신 지 10분도 안 됐는데 그런 속단을 내린다는 게 황당해서요. 김학강 센터! 야, 한건주 나와봐! 한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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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어? 어, 여기 진짜 있네.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아,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나 한번 나. 괜찮습니다. 놔주세요. 야, 너. 야, 반갑다. 오랜만이네요, 우경사님.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야, 하긴 어딜 가, 어? 야, 너 참 낯짝 두껍다. 네가 어떻게 여길 와? 범인한테 뒷돈 쳐먹고 법원에서 지랄던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길 와?
너 우리 우습게 보이지? 대한민국 경찰 네 눈에 아주 만만하게 보이지? 이제 뭐야? 무진혁이 아니야? 예. 아 저 그러니까 감시센터 저 친구 말입니다. 아 은행동 사건 때 그 응대한 대원 같은데요? 아 저기 3년 전에 진혁이 와이프 죽인 범인 잡았다가 그 112 센터 대원이 그 이상한 증언해가지고 놓쳤던 사건 말입니다. 뭐야? 근데 여길 왔다고? 망가졌다는 소문 듣긴 했지만 예상보다 상태가 더 안 좋으시네. 우리 팀 팀장 자리 제안드릴 참이었는데 고민해봐야겠는데요. 팀장 자리? 아이고 팀장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래야 되는 거지? 하긴 어떻게든 살겠다고 지 아버지 죽음까지 팔아먹은 너 같은 거야. 어디든 아무데나 붙어먹겠지. 너 네 아버지 제사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리냐? 맘대로 생각하시죠.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안 믿어주실 테니 제 사과는 좀 더 마음의 준비가 되신 후에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야 형!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니들은 뭘 보고만 있냐? 형 알았으니까 이거 이거 좀 놓고 얘기해, 어? 총장님도 보고 계시잖아. 남마 대시가 형 손마. 아 말해봐. 왜 그랬어 3년 전에? 왜 개소린 나발 불고 사라진 거야? 들리지도 않는 소리 왜 들린다고 했어 도대체 왜? 왜! 나 정말 네 아버지 죽음까지 팔아가면서 고동줄이 그 개새끼네 뒷돈 받고 유학 가려고 했었던 거냐? 말해봐. 네, 112 센터입니다. 네. 저 신고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저 은영동 상가에서 납치 신고 들어왔습니다. 납치 신고? 네. 자, 침착하시고요. 혹시 지금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하면 믿어주실 건가요? 센터장님, 은영동에서 납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답해. 일가가 다투는 상황입니다. 응대 끝나고